고1 YBM 박 제6과 이날 스튜웩스 인 페루 본문 4 살펴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교재 매출의 17쪽 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진행하겠습니다. Besides our archaeological work에서 여기 besides S가 붙어야 돼요. besides의 S를 빼버리면 전치사가 됩니다. 뭐뭐 옆에라는 뜻이 되는 게 이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예, 물론 이것도 전치사지. 예, 뭐뭐 외에도 그런 말이야. 에이가, 예. 우리의 고고학 작업 이외에도 we visited the local elementary school once a week. 일주마다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예, 현지 초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대충 이제 어린이들 놀려고 한 거야. We taught and played with the children in the morning, and we read 과거형이야 to the children from books in the library in the afternoon. 현재 2023년도 8월 10일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전 세계 4만여 명이 모인 잼버리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부산의 새만금 간척지에서 하다가 여러 가지 환경 또 태풍도 올라온다 그래서 지금 전국 각지로 흩어져서 지금 관광 투어로 지금 바뀌었어요. 그런데 또 어제 오늘 내일까지 태풍 카누가 지금 올라왔어요. 아침에 일찍 새벽에 제주도에서부터 지금 경남 남해안으로 북상을 해서 오전 10시에서부터 오후 한 서너 시 다섯 시까지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대륙을 훑고 북한 쪽으로 북상할 거라고 합니다. 비가 최소한 100mm에서 최대 600mm까지 온다고 이 난리를 지금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2023년도 8월 10일에 현재 벌어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왠지 좀 기록하고 싶었네. 자, 이 아이들도 지금 현지 초등학교에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하는 활동입니다. 잼버리 활동은 아닌데 자, 보십시다. 우리는 가르쳤다. 누구를? 여기 있습니다. 목적어가 이거 하나야.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언제? 아침에. 아침에 아이들을 가르쳤고요. 활동이 하나야. 또 두 번째 활동이 또 세 번째 활동이 뭐냐? 또 목적어에다가 또 아이들과 놀았어요. 그러니까 목적어를 하나 두고 taught the children and played with the children. 이 두 개를 쓰는 거야. 이런 거 좀 깝깝하지 않아요? 우리는 가르치고 놀았다. 아이들과 아침에. 그렇게 된 겁니다. 자, 이 활동 하나 있고. 자, 두 번째. 지금 현재 육과 지금 진도 나가지 않은 학교 학생들이 있어요. 수업 시간에 꼭 질문 좀 해 오실래요? 공교육 그런 현장에서. 자, 우리는 전치사 2를 썼어요, 지금. 예, 이렇게. 전면구지. 전면구죠. 이거 전면구. 예, 전면구. 전면구. 자, 전면구는 문장에서 목적어도 될 수 없고, 뭐 아무튼 보어도 될 수 없어. 이거 다 빼봐. 그러면 얘만 남아. 주어, 동사. We read. 우리는 읽어줬다. 이렇게 read의 목적어가 없어, 지금. 이 문장. read. 동사 read. 과거형 read인데. 이렇게 목적어가 없이 쓰여있는 동사 read는요. 그냥 책을 읽어줬다. 책. 책 내용을 읽어줬다. 그런데 그런 게 힘들잖아. 그래서 그냥 우리는 그냥 읽어줬다 그래. 마치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될 거야. 아이들에게 읽어줬다. 뭘? 책을 해버리면 큰일 나. 이거는 문법도 틀린 거야. 책을 읽어준 게 아니야. 이거 별표 주세요. 그랬으면 이걸 없애야 돼. 이걸 없앴어야지. 이거를 We read to the children books. 굳이 또 이렇게 쓸 필요도 없지. 어떻게 해야 돼? We read, 어떻게 해야 되나?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으로 써야 되니까, We read the children books. 이렇게 써야지. 요것도 없고, 얘도 없고, 그러면 이게 사형식 동사로 둔갑합니다. 간접 목적어, 여러분, 이런 전통 문법 재밌어요? 재미없잖아. 근데 사형식으로 안 쓰였어. 그죠? 예, 목적어도 없고, 깝깝한 거야, 지금. 여러분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그냥 의미적으로는 이해하세요. 우리들은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줬다. 결국에는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맞아요. In the library in the afternoon 오후에 도서관에서 그냥 아이들에게는 책을 읽어줬다.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주는 모습을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면 돼. 그러면 돼요. 지장 없어요. 그런데 이게 자꾸 걸려 이게. 네. 자, 장소는 도서관. 자, read. 예, 목적어가 없어. 목적어가 없이 쓰인 read는 뭐라고? 예, 읽을 거리를 읽어줬다. 책 내용. 책만 읽는 거 아니지. 아무튼, 눈 가리고,
눈에 보이는 텍스트를 읽어준 걸 리드하는 행위예요. 그럼 from books라고 했으니까 from books를 왜 썼느냐, 왜 from이란 말을 썼느냐, 이런 의미예요. 책을 통해서 나온 내용들을 또는 스토리들을, 요 말이 내포되어 있는 거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엄밀히 번역하자면 제 생각입니다. 뇌피셜. 우리는 오후에는, 오전에는 놀아주고 오후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와서 그 책 속의 내용들을 아이들한테 들려주었다 정도가 맞겠습니다. 책을 읽어줬다 하면 안 돼요. 그 의미는 아니야. 그런 거야. 이 읽어준 내용의 출처 정도 보십니다. 그렇지, 우리한테는 생소한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는 깝깝하고 귀찮은 거죠. 그런 정도 알고 갑시다. 여러분 해석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하셔라. 다음. The children, although they didn't have much, the children were happy and thankful for what they had. 자, 비록 그들이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 아이들은 행복하고 감사해 했다. 뭐에 대해서 관계되면서 나왔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그때 당시에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행복하고 고마워했다. 많은 건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that moved me deeply. That, 그것이. 이게 뭔데? 그게 뭔데? 앞에서 언급한 내용, 가진 것은 비록 없지만 자기 삶에 만족하는 거, 그런 내용, 바로 그 내용이 나를 깊게 감동시켰다. 움직인 거 아니야? 감동시킨 겁니다. 다음. Near the end of our visit. 직역해보면 우리 방문의 끝 가까이에서, 그 말은 뭐예요? 방문이 끝날 무렵이야. 이건 번역하는 거야. Having completed our volunteer work, we went by train to the nearby ruins of Machu Picchu. 그래서 잘 좀 봐보세요. ing, 컴마, 주어동사. 무슨 구문? 분사구문. 그런데 분사구문이 having PP. 이걸 우리는 having PP, 완료형 분사구문이라고 해요. 완료형 분사구문. 여러분, 왜 제가 완료형 분사구문을 강조하지 않았을까요? 예, 완료 시제는 뭐다? 과거 시제다. 주절이 단순 과거요. 그러니까 having PP는 이 과거보다 하나 더 앞선 과거야. 대과거야. 지금 어때? 이렇게 설명하니 깝깝하지? 예. 완료 시제는 과거처럼 해석하면 돼. 자, 기본 분사구문 해석하는 방법. 뭐뭐 하는 주어는 동사했다니까. 이거는 having PP니까 뭐뭐 했던 주어는 동사했다 하면 돼. 그렇게 하시면 돼. having PP. 자, 핵심은 얘예요. 우리의 자원봉사 활동을 끝마쳤던 우리는, 의미 이해되잖아. 우리의 자원봉사 활동을 완성했던, 끝마쳤던 우리는 갔다. 어디로? 근처 루인으로. 이거 뭐야? 루인도. 이거 해석 잘해야 돼. 잘못하면 폐허가 돼요. 얘도 remain이 되는 거야. 유적. 유적. 이 자체가 유물이야. 이 자체가. 유적. 마추피추라고 하는 유적. 동격이야. 마추피추 유적 근처, 유적으로 갔다. 근처에. 근처에 마추피추 유적으로 갔다. 근데 이게 수단이야. 뭘 타고? 기차를 타고. 이렇게 보셔야 돼. 다시 한번. 완료형 분사구문은 having PP의 형태를 쓰는데, 이게 완료형 분사구문이 아니 중요하지 않아. 해석만 하면 돼. 뭐뭐 했던 주어는 하시라고. 됐지? 네, 그렇게. 다음. The ancient sky city welcomed us with its grand view of the Urubamba Valley far below. 말도 어렵네. 네. 고대 스카이시티 하늘도시는, 왜 하늘도시라고 그랬어? 얼마나 높이 솟아셨으면. 고대 하늘도시가 우리를 맞아주었다. 뭘로? 그것의 웅장한 풍경으로, 경치로, 뷰로 우리를 환영해줬다. 무슨 뷰겠어? 우르밤바 밸리의 경치죠. 뷰로. 근데 그 우르밤바 밸리가 어디에 있어? far below. 우리가 여기 있으면 우르밤바 계곡이, 내가 여기 있어. 마추피추겠죠, 저기가. 저 멀리 있는가. 우르밤바 계곡이 어딘가 막 있겠지, 이렇게. 여기가 우르밤바 계곡인가 보지. 저 멀리. far, 멀리, below. 아래. 그 말입니다. 저 멀리 아래에 우르밤바 밸리 계곡의 웅장한 경치로 우리를 환영해 줬다. 그 하늘 도시가. 마추피추 사진 많이 나오죠. We could not imagine how the Inca
could have built such a large city on top of the high mountain. 우리는 상상할 수조차 없었다. 한마디로 뭐야? We were amazed. 우리는 놀랐다지. 어떻게 the Inca에서 잉카인들이요. 잉카 사람들이 could have pp 뭐뭐 할 수 있었겠다. 뭐뭐 할 수 있다. 어떻게 잉카인들이 건설할 수 있었는지 상상할 수 없었다. 뭐에 such a large city on top of a high mountain 높은 산 꼭대기에 그렇게 거대한 도시를 어떻게 잉카인들이 건설할 수 있었는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됐나요? We were amazed. Amazed. 우리는 또 놀랬다. 뭐에 놀랬을까? By the outstanding building skills of the Inca civilization. 그만 찍고 which prospered more than five centuries ago. 그러네. 우린 또한 놀랬는데 뭐에? 놀라운 두드러진 건축 기술에 또 한 번 놀랬어. 누구의? 잉카 문명의. 잉카 문명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눈에 띄는 두드러진 건축 기술에 놀랬는데 그런데 그것은 예, 선생님 사모요 얘기했지. 잉카 문명은 번성했다. 번영했다. prosper more than 5 centuries ago. centuries는 100년이에요. century는 500년도 훨씬 더 전에. 500년도 더 전에. 5세기도 더 전에 잉카 문명이 번성했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 After my unforgettable days in Peru. 페루에서 잊을 수 없는 며칠을 보낸 뒤에. 됐나요? 내가 하면 되지. 내가. 페루에서 잊을 수 없는 며칠을 보낸 뒤에. I returned to my daily life at home. 나는 돌아왔다. 내 일상생활로. 고국에서. 집에서. 그러니까 뭐야. 일상생활로 돌아왔다. 핵심이에요. 여기서는 의이라고 해서겠지. 고국의겠지. 예, 가정의 일상생활로 해도 됩니다. The happy moments I spent there, I went by so fast. 예, 명사, 또 명사동사 나왔으니까 이 뒤에 있는 명사동사, 여기도 또 동사도 있네. 예, 여기까지가 앞에 있는 명사 moments를 꾸며주는 관계사절입니다. 목적격 생략이지. 내가 거기서 보냈던 행복한 순간들이 went by, go by, 지나가다야 너무나 빨리 지나버렸다. 자, 그 다음 I wished I could have stayed longer. 별표 치시고요. 자, wish, 소망하다, 바라다죠. 근데 I wish 가정법입니다. 여러분, 삼양라면 김치라면 wish라면 해볼까요? 무슨 라면? wish라면. 네, I wish 이런 표현 나오면요 얘를 라면 이렇게 해석하세요. 아, 좀 안타깝게 뭔가 할 수 있다면 라면다면 이렇게. 아 그러면 글이 이해가 된다니까. 자, I wish는 어떻게 해석한다고? 뭔가 라면 뭔가 다면 이렇게 해석하라고. 자봐, 그 다음에 이게 요걸 어떻게 해서 해석하라고? 나는 이렇게 하지마 라면 이렇게 해, 라면. 선생님 느낌 안 와요 그러면? 좋을 텐데 이렇게 뭐뭐라면 좋을 텐데 정도. 서운하게 아쉬워하게. 그 뒷문장 해석해봐. 라면은 여기다 붙여야 돼. I could have stayed longer. 내가 더 좀 더 오래 머무를 수 있었다. 이 말이죠. 나는 더 오래 머무를 수 있었다. 머무를 수 뭐 이게 어떻게 하지? 머물렀다 할 수 있었다. 머무를 수 있었다. 됐나요? 나는 더 오래 머물렀을 수 있었다. 머물렀을 수 있었다. 과거형이니까 완료 시제는 다시 한번 나는 더 오래 머물렀을 수 있었다. 그 말에다가 라면을 붙여봐. 그래서 내 가로 해야 되겠지. 내가 더 오래 머물렀을 수 있었더라면 좋을 텐데. 얘기는 과거형이니까 좋았을 텐데 이렇게. 됐나요? 나는 바랬다가 아니야. 다시 한번. 내가 더 오래 머무를 수 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런 표현. 그러니까 I wish 가정법이라고 합니다. 연습해보세요. 아무튼 라면이야. wish라면. 그렇게. 다음. Participation in the Inca project was a blessing to me.
그러면 지금 allowing me to learn the importance of volunteering 해서 문장의 주어는 participation, 동사는 was. 앞에는 주부에는 전명구가 있네. 잉카 프로젝트에 참여한 것은 참여는 나에게는 축복이었어요. 그리고 하면 돼. 그리고 전반적인 주어의 주절의 시제가 과거 시제잖아. 그러니까 분사구문 컨마치가 아닌지 분사구문도 그냥 단순 과거 시제 동사를 해석하면 돼. 그리고 allow의 기본 뜻은 허락하다인데 allow 목적어 to부 정서로 연결되면 얘는 allow는 허락하다가 아니고 그냥 허락하다가 아니고 하게 하다 하면 돼요. 다시 한번 잉카 프로젝트에 참여는 나에게는 축복이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내가 자원봉사 활동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도록 했다 하면 돼. allowing의 분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얘예요, 얘. 잉카 프로젝트에 참여해요. 내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보세요. 다음, I received far more than I gave from the experience. 자, 비교급 뭐 했죠? 이 자체가 목적어예요. Receive에 비교급을 강조할 때 far 쓰죠. 예, 이때 뜻은 훨씬으로 해석합니다. 나는 받았습니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여기까지는 됐죠. Then I gave까지 끊어보자. 내가 주었던 것보다, 내가 주는 것보다도 더 많은, 훨씬 더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됐나요? 무엇에서 받았어? 내가 했던 잉카 프로젝트에 참여한 그러한 경험으로부터 내가 준 것보다 그곳에 현지에 뭐 초등학교도 가고 봉사활동하고 뭐 유족 발굴 활동도 하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활동을 통해서 내가 베풀었던 거 그런 모든 것을 보니까 베풀었다라고 표현했겠지. 그 경험에서 내가 베푼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값진 경험을 한 거죠. 네, 여기까지 본문사 살펴봤습니다. YBMC 사박 내용이 흥미진진한데요. 조금만 더 나가서 좀 미스테리한 그런 사건들, 경험들이 있었으면 네, 훨씬 더 흥미진진하지 않았을까? 항상 지금 문제가 뭐냐면 모의고사든 교과서든 이야기를 하다가 말아 하다가 좀 미스테리한 이런 일들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1회고사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열공하세요.